숫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시각화 작업을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Beautiful.ai라는 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분석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탑재됐다. 숫자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년도 예산표를 보면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고맙게 이 제안을 승인해라, 혹은 친절하게 거절해라,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노션 AI에 있는 기능인데요. 그게 모두 탑재가 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일정 때문에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누가 해준다고요? 인공지능 코파일럿이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챗GPT에서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생산한 모든 데이터, 일종의 데이터 서버 같은 곳인데요. 정확한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산했던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이전 단계를 수행하는 겁니다. 오후 5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창작 기법과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소개가 됐습니다.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언어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챗 GPT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이 두 개를 결합해서요, 우리에게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소개가 됐습니다. 첫째로요,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스 이런 앱들에 임베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가 삽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챗 GPT 이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설명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챗 GPT와 결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엑셀 작업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이 도구에 이제 삽입이 됩니다. 채팅 형태로 이 작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컬러 코딩을 테이블에 삽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시각화 작업을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정보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하는 작업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합쳐졌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런 그래프를 생성하는 기능은요, Beautiful.ai라는 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분석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탑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숫자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계 장부라든가 실험 데이터 결과물들을 보면 이거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요, 이런 숫자로만 된 알 수 없는 데이터를, 데이터가 의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인공지능이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년도 예산표를 보면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처리하는 아웃룩 프로그램에서요, 이 코파일럿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가 되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메일이 중요한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죠. Catch up with Copilot, 이런 뜻은요, 코파일럿과 함께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청한 이메일을 처리를 하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 Draft with Copilot이라고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요, 답변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고맙게 이 제안을 승인해라, 혹은 친절하게 거절해라,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요 자동으로 답변하는 세 가지 옵션 이외에도 커스텀, 제가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은요, 모바일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 스마트폰에서는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를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Conversation Summary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작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되게 글을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과 함께 드래프트를 제작하는 그런 버튼이 또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generate, 이 generate라는 단어 이제 익숙해지시죠? 예. 챗 GPT에서 우리가 generative, 생성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초안만 잡고요. 긴 글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엑셀에서 봤던 그래프 제작 기능을 추가해서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작은 UI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요. 노션 AI에서 우리가 많이 본 건데요. 텍스트 길이를 더 짧게 해라. 혹은 미디움, 중간 사이즈로 해라. 길게 해라. 우리 노션 AI에서 보면은 텍스트를 짧게 정리해라, 길게 정리해라 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요청을 누르면 그게 나오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은 톤을 바꾸는 겁니다. 예, 라이팅 스타일,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캐주얼하게 하든지, 시를 쓰든지, 이 모든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노션 AI에 있는 기능인데요. 그게 모두 탑재가 된 겁니다. 아주 활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이 세 개의 주요 컴포넌트가 합쳐져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탄생됐는데요. 단순히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고요. 커다란 비전을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을 이 앱들이 사용자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직접 쓰는 프로그램은 워드나 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이 다섯 개의 앱을 통해서 인공지능들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유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챗 GPT에서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앱들을 통해서 프롬프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엔진 자체에서 이를 처리하는데요. 그라운딩 작업이라고 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쪽으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바로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로 바로 프롬프트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아주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 데이터 구조로 그라운딩 합니다. 그라운딩을 하는 목적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라이즈 랭귀지 모델로 보내는데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나요, 혹은 또 중요한 문서 데이터라든가 여러분이 생산한 모든 데이터, 일종의 데이터 서버 같은 곳인데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산했던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그라운딩해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이전 단계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챗 GPT에서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답변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답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그게 일종의 그라운딩 작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다섯 개의 앱을 통해서 업무든 일상생활이든 생산된 그런 퍼스널라이즈된 개인화된 데이터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 모두 저장이 되고요. 이 안에서 이 프롬프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쫙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통해서 변형된, 모디파이드된 프롬프트가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가는 겁니다. 바로 프롬프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통해서 유어 데이터를 거쳐서 라지 랭귀지 모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받을 때도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리스판스, 답변을 들은 다음에요. 바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요. 이 그라운딩 해서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시게 되면요. 그 일 처리에 관련해서 미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요. 연락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모든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과 그 관련된 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리스판스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5에 관련된 이 모든 앱들이 서로 연결돼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일정 때문에 만약에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누가 해준다고요? 인공지능 코파일럿이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태까지의 미팅을 정리를 해줘.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업무 생산성에 있어서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의 챗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탑재가 됐고요. 그 사이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컨셉으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AI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오는 내용을 인공지능적으로 다시 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업무 향상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많은 파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서도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